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총각도사님 만나 뵙고 2021년 신축년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올해 이제 신축년 토끼에 드시는 분들은, 이 토끼분들은, 올해는 정말,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. 오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지? 해도 안 되고, 안 해도 안 되고, 뭐가 이렇게 안 풀리지? 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올해 이제 신축년 소띠 행운에 들어서는, 정말 성운과 대운을 맞아서, 우리가, 뭐, 이거 무속인적으로, 무속적으로 하는 말이지만, 성주운도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집안의 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내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, 정말 호시절을 만나는 운이에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쥐고,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데에서는, 진짜 날개와 돛을 달고 갈 수가 있는 행운이에요. 그래서 지치고 힘들면은 안 돼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올해는 하고자 하는 목표가 계시면, 정말 그거를 열정적으로,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가시면 성공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, 사업, 영업 이런 분들도 올해는 정말 대길 하다고 봅니다. 예, 재물 운은 어떻습니까? 재물운 같은 경우는, 올해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온 돈들, 내가 이때까지 이제 못 받은 돈들, 금전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내가 받을 수가 있는 행운이고, 또 들어올 수가 있는 행운이고, 노력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넘어갈 수 있는 행운이기 때문에 금전운은 정말 최고라고 봅니다. 승진 운은 어떻습니까? 올해 같은 승진운은 관운과 시운과 성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다 그렇지는 뭐 토끼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올해는 성운과 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준과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높이 올라가는 기운, 내가 정말 대성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. 건강은 어떻습니까? 건강은 올해 같은 경우는 토끼분들은 뭐 건강 같은 건 크게 뭐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혈액순환, 심혈관계야. 이런 쪽으로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. 연애운은 어떻습니까? 연애운은 이제 미혼분들은, 토끼분들의 좀 미혼분들, 결혼 못하신 분, 늦게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, 올해는 그런 분들이 정말 대성하고 기인의 운이 들어와서 내가 운이 없다고 생각해도, 여자복이 없다, 남자복이 없다 해도 올해는 내 짝을 만날 수가 있고, 집신이 내 옆에 들어와서 앉을 수가 있는 운. 그리고 내가 그로써 누구를 만남으로써 좀더 올라가고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봅니다.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?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문서 간의 교류를 조심하셔야 돼요. 내가 문서에 사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내가 인해서 뭘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내가 문서운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체크를 잘 하시고 꼼꼼하게 살피시면 너무 좋다고 봅니다. 그럼 보증을 쓰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보증을 쓰면 보증도 그렇고, 물 뭘 계약을 한다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. 예, 그러면 토끼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